그냥 보고 풀려면 잘 안 되니까 미리미리 예습을 좀 해오세요. 예습을 좀씩 해오시고. 근데 뭐 진도 범위를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뭐 다음 주 것은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다음 주 것은 다음 주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몇 페이지? 네, 다음 주는 97페이지까지. 98페이지. 다음 주. 다음 주가 98페이지. 다음 주 걸 미리 이야기한 거예요. 98페이지까지. 자, 오늘 한 60페이지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60페이지 나갈 예정이고, 이게 다음 주 거. 다음 주 거를 피해야지 오늘은 어차피 지금 하니까. 다음 주 거를 예습할 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미리 예습을 한 게 좋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 공부하면 예습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예습이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그 뭐 내가 이 문제를 좀 풀어봤거든요. 근데 이 전반적으로 쉬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쉬운 편이더라고요, 이 교재가. 그래서, 이것도 열심히 풀어보고 또 나중에 모의고사랄지 또 이런 것도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고 해야 돼요. 너무 또 쉬운 것만 풀어도 안 되고 어려운 것만 풀어도 안 되고 골고루 다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14페이지 보세요. 진도 나갈게요. 그 이제 14페이지 펴놓고 요약집도 펴놓으세요. 그 5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 일단 바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일단 이론, 그 문제와 관련된 이론을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5월 달에 요약집 강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체크는 다 됐을 거예요. 뭐 따로 체크할 건 없고 표만 넣고 칠판을 보고 잊어먹었던 거 다시 재생만 시키면 돼요. 잊어먹었던 재생만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제 거기 용어가 나온 용어.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온 용어가 뭡니까요? 중개. 그 다음에 뭡니까요? 중개업. 그 다음에 공인 중개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중개 보조원이 있어요. 중개 보조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용어인데, 용어를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그러면 중개가 뭡니까? 중개요. 개업공인중개사 빠졌네.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하고 중개업이 시험에 자주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개 개념, 주관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자, 중개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예, 그렇게 쓰며, 마이너스 5점. 마이너스는 안 줄게요. 자, 중개란 것은 일단은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법정 중개 대상물. 법정이란 말은 법률의 규정.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을 그랬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을 뭘 중개합니까요? 매매하고 또 교환하고 임대차. 그 다음에 그 밖에 권리죠. 그 밖에 권리입니다.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한 것이다. 이렇게.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한 것이 중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습니까요? 자,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임목하고 또 광업재단, 그리고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거래 당사자란 것은 누구를 말합니까요? 갑하고 을을 말합니다. 갑하고 을. 매도인하고 매수인. 임대인하고 임차인. 갑하고 을을 말하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개업공인 중개사가 매매도 중개하고 교환도 중개하고 또 뭣도 중개를 하고 있어요? 임대차도 중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뭐 공부 안 해도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것이 이제 여기서 공부할 건 그 밖에 권리잖아요. 이 권리. 여기서 권리란 것은 민법상 권리를 말하죠. 그럼 이제 민법상 모든 권리를 다 중개한 건 아니죠. 중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이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 밖에 권리. 그러면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가능하고 또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용익물권입니까? 담보물권이요? 용익물권이요. 용익물권. 자, 용익물권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 지상지역 전세권은 설정만 중개합니까? 설정 이전 다 중개요. 다 중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득실이란 말이고요. 설정 이전 다 중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 중에서 중개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저당권 중개가 가능하잖아요. 자, 저당권은 용익물권입니까? 담보물권. 담보물권이 돼요. 담보물권. 자, 그러면 담보물권 중에서 유치권은 설정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뭔만? 이전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질권은 중개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질권은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아래할 권리들이 있죠. 지상권 중에서 법정 지상권 있잖아요. 이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법률의 규정. 자, 개공이 끼어들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설정은 안 되고 어떤 것만? 이전만 됩니다. 자, 설정은 안 되는 거고 이전만 되는다. 자, 여기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설정은 안 되고 이전. 왜 이것도 이제 설정 안 되냐면 이것도 법정 담보물권이잖아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설정이 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은 행사는 안 되고 어떤 것만 돼요? 이전만 돼요. 행사 자체는 안 되고 이전. 환매권은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기된 환매권은 이전성이 있어요. 등기 이전하면서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중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채 재산권 있잖아요. 이거. 이것은 중개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신적 사물 안 돼. 뭐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이거 안 돼요. 자,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걸 추가로 공부를 하셔야 되죠.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예,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선이란 말은 연결해 주는 행위죠. 이게 가박원 사이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하나 더 중개해서 알아둘 것이 이거죠. 법적 성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철판 봐보세요. 이렇게 개공이 가박올 사이에 끼어가서 건물을 소개해 준 것이 중개잖아요. 알선. 그럼 이 중개행위 법적 성질을 알아야 돼요. 법적 성질. 그럼 이 중개행위는 법률행위라고 배웠습니까? 사실행위라고 배웠어요. 사실행위. 이 자체는 의사표시를 요소하지 않는 사실행위고, 그죠? 그럼 여기서 법률행위는 누구누구 하고 있습니까? 가박올. 그렇죠? 아, 계약이 법률행위 종류 중에 하나잖아요. 거래계약은 법률행위.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법률행위고 지금 우리는 이거 공부하고 있거든요. 중개행위는 사실행위입니다. 그러면 또 제대로 이해했는가 다시 확인 들어갑니다. 자, 의뢰인하고 개공하고 이렇게 맺는 계약은 무슨 계약? 이건 법률행위라고 했습니까? 사실행위라고 했습니까? 법률행위. 이유는? 계약이니까. 자, 이것도 법률행위. 자,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중개행위 자체는 뭐다? 사실행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 중개행위 법적 성기라고 있죠? 그러면 이 중개행위는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 사자로서 행위입니까? 대리 행위입니까? 개공 독자적 행위입니까? 독자적 행위요. 독자적 행위. 무슨 행위? 독자적 행위. 그리고 또 하나,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도와주고 있죠? 사전에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전. 이 사전이란 말은 사후 반대, 사전적, 보조적 준비 행위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중개행위 법적성이 뭐 몇 단은 안 되지만,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중개의 개념에서 일단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다.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자, 그러면 내가 지울게요. 자, 두 번째 용어가 뭡니까? 중개업입니다. 이 중개업은 또 개념이 또 중요하잖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중개업이란 것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뭐에 의해서? 의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자, 중개. 중개를 업으로 한다. 뭘 업으로 한다? 중개. 그러면 이제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의뢰인. 그럼 의뢰인 범위가 어떻게 돼요? 의뢰인 범위가 이제 이 개공에게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자가 자기 건물 팔아달라고 의뢰를 맡기잖아요. 소유자가 의뢰인 대표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진짜 소유자는 병인데, 갑이 대리인 자격으로서 의뢰할 수도 있어 없어? 있습니다. 대리인. 그리고 자, 위임에서 수임인 기억납니까? 수임인. 위임은 한 사람을 위임인, 맡은 사람을 수임인. 그러니까 이 수임인도 의뢰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의뢰인은 소유자가 대표적이지만 대리인이 의뢰할 수 있고 수임인이 의뢰해요. 그래서 의뢰인 범위에 다 들어가고, 그러면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보수가 뭐예요? 중개보수를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친척이나 아는 사람 보수 안 받고 중개해 줄 수도 있죠. 그 무료 중개는 중개업 개념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중개업은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보수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중개업의 개념에 들어갑니다. 안 받았으면 안 돼. 그리고 중개는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울 때 중개는 알선만 하면 되죠. 보수 받든 안 받든 알선만 하면 중개야. 그러면 이 무료 중개했을 때 우리 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니다. 그럼 맞을까요? 규율 대상입니다. 중개사법 적용을 받아요. 이제 예를 들어보면 무료 중개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이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어 없어? 확인 설명, 뭐 소재지 면적 설명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손해 발생하면 손해배상 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보수 받든 안 받든. 그러면 손해배상하라, 확인 설명하라, 이건 다 우리 중개사법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징역 벌금에 처해지진 않아요. 왜냐면, 무료, 많이 받았을 때, 뭐, 보수 초과로 걸리지, 적게 받을 때는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적용돼요. 이건 적용은 되는데, 뭐, 징역 벌금 이런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둘 것이 뭘 업으로 한 것이 중개업이라세요? 중개.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된다. 중개.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개라는 것은 아까 물건을 알선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에요. 그럼 상담을 업으로 하면 상담업. 분양 대행을 업으로 하면 분양 대행업이 되는 겁니다. 자, 상담이랄지 분양 대행은 중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겸업은 중개가 아닙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업이 되는 게도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업이 되려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누구를 대상해야 돼요? 불특정 다수인. 그럼 특정인을 상대로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계속적이고 반복.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업 개념에서는. 그럼 우연히 한번 하면 아니다. 이건 우연히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해도 계속이 될 수도 있죠. 어떤 경우? 예? 간판 내걸고 한 번. 사무소 내고 한 번. 이건 계속이에요. 영업 개시 후 한 번. 이건 이제 우리가 한번 했지만 잠재적 계속성이 인정이 돼서 계속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면 말 그대로 한 번이고, 뭐 간판 내걸었다 이런 것은 계속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비영리 목적이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업이 되려면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이해되셨어요? 예.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다.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개업 개념의 등록 유무는 불문합니다.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되면? 세 가지. 그래서 등록 유무는 불문한다는 거. 등록 유무는 불문한다는 거.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되면? 세 가지만 충족되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간다는 거. 정리되고 있습니까? 자,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쉽죠? 눈물 나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중개업 개념 끝.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라는 것은 크게 공부할 거 없죠? 어느 법에 의해서? 민법에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래서 중개사 애국법에서 취득한 자 그러면 틀려버리겠죠? 공인중개사법이고 취득한 자, 취득하여 영위한 자 그러면 틀려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다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래 지나면 전부 뭐가 됩니까? 공인중개사가 되는, 올해가 아니라 12월 되면 다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공인, 되게 많네. 공인중개사. 정리됐습니까? 네, 좋아요. 뭐 요즘, 거래가 잘 되던데, 그러면 한 건씩만 해도 뭐몇 백씩 들어오는데 할만하겠죠? 예, 조금만 고생을 해봐.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들어갑니다. 이 개공이 이제 또 공부를 몇 가지 해봐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를 줄여서 뭐요? 개공.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입니다. 법인개공 있잖아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부칙 6조 2항. 이걸 줄여서 중개인, 줄여서 중개인. 이 중개인도 개공입니다. 자, 그러면 법인 개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법인 개공이 된다랬어요? 먼저 상법상 뭘 설립하든, 회사를 설립하든,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야 돼. 네, 둘중 하나입니다. 자, 이걸 설립을 해서, 개설 등록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공 이꼬로 등록입니다. 개공 이꼬로 등록. 등록이 안 되면 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개공 이꼬로 등록, 이꼬로 해도 그 맞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순서가 그렇습니다. 회사 설립하고 등록. 그러면 이제 중개법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법인? 중개법인, 법인 개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법인 개공 중에는 특수법인이라고 있어요. 무슨 법인? 자, 특수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하는 법이에요. 다른 법에서. 다른 법에서 중개업을 하는 법인을 특수법이라고 말을 써요. 예, 다른 법률. 자,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특수법인 종류. 네 가지죠. 첫 번째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 지역농협협동조합, 이걸 줄여서 지역농협이라고 그러죠. 자, 그다음에 지역산림조합이 있어요. 지역산림조합입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이네 중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등록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대신, 여기서 이 등록을 하더라도 등록 기준은 적용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가 자격증 없어도 되고, 특수법인은 상법상 회사가 아니어도 등록을 해준다, 이 뜻이에요. 어차피 여기는 등록 안 하니까 당연히 등록 기준은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 특수법인. 그죠?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인 개공 개념은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등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 개공이고로 등록이라지. 근데 중개인들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없죠? 등록을 안 했거든요. 근데 왜 개공이 돼요? 등록을 안 했는데.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서 그래요. 공식적으로 등록은 안 했지만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 그러니까 이제 개공인 거예요. 중개인도 개공입니다. 자,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자, 정리 끝. 정리 끝. 이 용어가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시험 나오면 자주 틀린 게 용어예요. 뭐 다른 뭐 중개 대상물 이런 거 공부하면 다 맞아요. 근데 용어는 자꾸 틀리잖아요. 시험 보면 알아. 그죠? 용어 자주 틀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개념 들어가 볼게요. 자,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소공, 중개보조원을 줄여서 보조원, 이렇게 약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소속된 자로서 잘 나오다.
예, 좋았어요. 예, 아주 좋았어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예, 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까? 예, 중개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이거. 그리고 보조도 할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자, 보조원은 공인중개사로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아닌 자로서. 자, 여기는 중개 업무 뭐다고?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것이 뭐요? 보조. 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거 보조한 게? 아, 커피. 자, 커피. 아, 좋았어요. 서류 복사,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뭐, 땅 보러 갈때 운전기사도 보조 업무에 들어가요. 그죠? 이제 보조 업무가 뭐 구체적으로 하면 많겠죠.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일단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걸, 이제, 근데 소공 개념은 또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뭐요? 법인은 임원, 사원. 법인은 임원. 임원이 이사 감사,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 임원 사원으로서 소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한 것이 고용인으로서 소공이 있어요.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소공은 이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소공 보조원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 좀 풀고 넘어갈게요. 이제 용어. 지금까지 잊어먹었던 거 한번 쭉 훑어봤으니까 문제 풀고 넘어갑니다. 용어 관련 문제가 몇 문제 나와 있을 거예요. 자, 1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로 옳은 걸 골라라. 공인중개사란 건이 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후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지문 맞았습니까? 영위하는 자가 틀렸죠. 취득한 자. 그러니까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야. 놀고 있어도. 그러니까 뭐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교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 왜? 같은 사자 돌림이잖아요. 그렇죠? 사자 돌림 맞죠? 예, 그러니까 전혀 꿀릴 게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은 하여튼 영위하는 자가 틀렸고, 2번 개공일 하면 이 법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 지문 맞았어요? 이 법은 맞죠? 개설 등록이 되지. 개공 이꼬르 개설 등록. 아까 이야기했잖아. 개공 이꼬르 등록이라고. 등록이란 말에 따라오면 되지. 근데 3번은 다른 사람 의뢰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이 지문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4번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뭐가 틀렸어요? 중개 업무 수행. 이게 틀렸어요. 아닌 자는 맞습니다. 보조원 공발자는 항상 아닌 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자, 소공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공 등 중개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 질문 맞았어요? 왜 틀렸어요? 단순한 업무는 맞아요. 근데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게 중개 업무 수행이 빠져서 틀린 거예요. 보조도 할수 있으니까. 소공은 보조도 할수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이 보조 업무는 똑같아요. 이 보조 업무는 소공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중개 업무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1번은 3번이 정답이, 2번 보세요. 옳은 거 골라라. 자, 중개업이란 중개되는 권리 득실 변경 발생을 말한다. 이 질문 맞았어요? 중개업은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다른 사람으로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업. 이게 전혀 거리가 멀죠? 위에 건 중개 개념 일종이죠. 그죠? 자, 2번. 저당권 설정하지 않는 금전 소비 대차도 중개 대상이 됩니까? 자, 아까 중개 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 임목, 광업 재단이라 그랬죠? 그러면 금전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이제 그돈 빌려 쓰고 빌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요? 예, 네, 가능합니다. 이게 정답이고. 자, 사무소 개설 등록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정한 보수를 하고 중개업이라고 볼수 없다.
이 질문 맞았어요? 뭐가 틀렸어요? 예? 있다, 있다. 이거잖아요. 아까 어디 있어요? 지워졌네. 아까 중개업의 개념에 등록을 했건 안 했건 이게 중요해요. 이 질문 별표 쳐서요. 별표 쳐놓으세요. 예,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되면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개설 등록 안 했잖아요. 의뢰 들어와서 보수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중개업이 되지만 적법이요 불법이요.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 중개업이 안 되면 처벌 자체도 안 받는 거예요. 자, 소공이라는 것은 개인의 개인 개공에 소속된 공인 중개사만을 말한다. 자, 이 질문 맞았어요? 뭐가 틀렸어요? 만.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3번 문제. 자, 공인 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소속 공인 중개사는 개설 등록이 가능하다. X입니다. 자, 부동산 중개 계약은 모두 불요식 계약이다. 잘 생각을 해봐.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해봐. 다 불요식입니까? 모든 중개 계약이랬어요. 그 모든이란 게 뭐가 있어요? 중개계약 종류 생각을 해봐요. 중개계약 종류.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독점 중개계약, 공동 중개계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불요식 계약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모든 중개계약, 이렇게 모두 불요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속이든 일반이든 다 불요식이냐, 이 말이에요. 다 불요식 맞아? 예, 맞고. 확실해? 전속도 불요식이요? 전속도? 전속 중개계약. 다 불요식이고, 그건 요식이요? 계약서 써야 되니까? 아, 여기는 요식, 여기는 불요식. 자, 우리. 불요식? 아, 모두 불요식. 자. 요약집 한번 봐보실래요? 자, 80페이지. 80페이지. 밑에 후단에 보면, 밑에 후단에 보면,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러면 뭐라고 그 내가 뭐 써놓으라 그랬는데 전속 중개계약도 불요식이라고 써놨어 안 써놨어?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모두 불요식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나중에 혹시 잊어먹고 배운 적이 없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증거를 들이대. 증거를 들이대. 다 배웠어. 기억이 사라졌을 뿐이지. 기억이 사라졌을 뿐이지. 그러면 이 전속중개계약서는 우리 법에서 계약서를 쓰라 했잖아요. 계약서 안 써도, 안 쓰면 처벌은 받아요. 업무정지. 처벌은 받을지언정 계약 효력은 발생해. 구두로 계약해도 계약 효력은 발생을 해요. 뭔 소리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 모두가 불요식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았고. 자, 개공이 다른 개공인 법인 사원은 될 수 없죠? 근데 임원은 될 수 있어? 거의 될 수 있다가 틀렸지. 되면 이중 소속이 돼버린대. 이중 소속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있다가 틀렸습니다. 임원이 있다. 임원도 없어요. 자, 니을, 공인주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 명칭을 사용해 중개행위를 했다. 유사 명칭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여기서 공인중개사 문자가 안 들어있더라도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유사명칭이 들어갑니다. 자, 유치권 설정 계약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점만 되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아까 설정 계약은 그러면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법정 담보니까.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끼어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정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옳은 것은 니은하고 니을. 자, 이 4번 문제는 볼 필요 없어요. 뭐 대통령이 정한다, 국토교통부 정한다, 뭐 이런 뭐 이것은 볼 필요 없어요. X 쳐버리세요. 이런 것은.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예, 이거 우리 중개사법 법적 성질 문제인데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법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인중개 민법의 특별법에 들어간다. 그럼 뭔데? 민법 특별법 아니야?
좋아. 아주 좋았어요. 자, 일단 여기는 틀렸고, 여기는 민법의 특별법이다. 아, 이렇게 맞아 틀려. 왜 왔다 갔다 해. 여기는. 예, 좋아요. 자, 요약집. 5페이지. 첫 페이지. 그 법적 성질을 한번 봐볼게요. 자, 맨 도표 위에 오른쪽 있어요? 자, 봐봐. 이론 안 하고 바로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설정이죠. 자, 중개업에 관해서는 무슨 법? 민법하고 비교하면? 특별법.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업의 특별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일반법이란 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법이잖아요. 특별법은 특정 사람이랄지, 특정 지역이랄지, 특정 사항에만 적용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민법하고 우리 중개사업 비교해봐요. 민법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있죠.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에게만 적용되죠. 그럼 범위가 한정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래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그런데 중개업에 관해서는 일반법. 이건 이제 둘 다 포함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누구나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에 대해서는 일반법이고 민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법이 뭐가 된다? 특별법.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 규정하고 우리 중개사법 규정이 서로 저촉될 수가 있어 없어? 그럼 어느 법을 먼저 따라야 돼? 공인중개사법을 먼저 적용받고 없으면 민법. 또 틀리면 우리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1번은 맞았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계약은 공법계약에 속합니까? 자, 공법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관계를 기울인 거예요? 국가하고 개인. 자, 그렇죠? 근데 사법은? 개인과 개인. 그러면 중개계약은 의뢰인하고 누구? 개공하고 둘 간의 계약이잖아요. 중개해달라 알았다. 의뢰인하고 둘 간의 계약이죠? 그럼 개인과 개인과는 계약이잖아요. 그러면 공법 관계로 봐야 돼? 사법 관계로?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애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지문 애워봤자 바로 이게 문 나가면 다 잊어먹거든요. 이게 안 잊어먹으려면 하루 종일 잠도 여기서 자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해봐. 사법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공 후 중개행위는 중개행위 아까 법적 성질 공부했죠. 법률행위요 사실행위. 사실행위. 이제 법률행위는 뭐 계약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자, 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된다고 아까 했죠? 무료 중개해도, 보수 안 받아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확인 설명 의무랄지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우리 중개사법 적용받는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게 규율 대상이 아니다가 틀렸어요. 됩니다. 자, 우연한 기회 한 번이네. 우연한 몇 줄 한 번. 그럼 이건 한 번이요? 계속이요? 한 번이죠. 보수를 받는 행위는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돼. 업이요? 아니요? 아니죠. 우연히 한 번은 중개업이 될 수가 없어요. 업이란 것은 계속성을 말하거든요. 정의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아니, 16페이지 6번 문제. 16페이지 6번 문제.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제정 목적이 나와 있네. 우리 중개사법 제정 목적은 몇 가지? 세 가지. 기억나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국민경제 이바지. 가로놓기 문제잖아요.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러면 가로놓기 뭐예요? 전문성.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들으세요? 부동산 중개업. 그리고 뭐가 됩니까? 국민경제의 이바지. 이바지? 또 청바지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국민경제 이바지. 자, 몇 가지? 세 가지. 이게, 두 줄밖에 안 되지만, 과거에는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요즘 좀 뜸합니다. 근데, 문제 나오면 또 틀리신 분이 되게 많아요. 자,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7번 문제. 자, 중개행위가 아닌 걸 골라라. 중개행위가. 중개행위란 것은 둘간 알선해준 거, 소개해준 거의 중개행위잖아요.
아닌 걸 골라라. 자, 토지 매매 계약을 알선. 중개 맞습니까? 예, 네, 맞고. 지상권 설정된 토지의 이전 알선. 맞죠? 지상권 이전 아까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알선이란 말이니까 중개지. 자, 경매 매수 신청 대리. 대리 알선. 이것은 이건 매수 신청 대리 행위야, 대행위. 이건 대리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문장을 만들면서 그 알선을 넣어놔서 그런데 이건 매수 신청 대리. 억지로 만들었어 지금 이 질문이. 매수 신청 대리를 알선했다. 이게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이 매수 신청 대리는 이게 말 그대로 대리 행위거든요. 대리하고 중개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래서 이제 이건 알선이라는 건 소개해 주는 거고, 대리 행위라는 것은 아니에요. 알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3번이 그 중개행위 아닙니다. 자, 주택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 되죠. 아까 그 담보물권 저당권 설정 중개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판례에서. 지역권 설정 알선도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랐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부동산 중개는 상사중개입니까? 자, 갑자기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봐봐. 맞나 틀리나? 칠판을 보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칠판 봐보세요. 우리가 중개의 종류를 할 때 중개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중개행위의 대상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것은 상사중개하고 민사중개가 있습니다. 상사중개하고 무슨 중개? 상사중개란 것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한다. 상행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래 당사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또는 갑하고 을이 있잖아요. 둘 다 상인이든지 둘 중 하나는 상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둘 다 상인이든지 둘 중 하나는 상인. 이 사람들 간의 행위를 중개하는 걸 상사중개고 민사중개란 것은 상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상행위 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중개는 둘 중에 어디에 들어가냐? 민사지. 왜 억지로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부동산 중개는 토지 건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상인을 대상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민사 중개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민사 중개는 또 무조건 외웠구만. 그러니까 맨날 틀려. 무조건 외우지 말라 그래서 생각을 외워도 생각하면서 외워야지 기억이 살아남지. 그러나면 바로 잊어먹어요. 기억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각 개별법. 개별법이 뭘까? 여기서 개별법이라는 내가 이야기를 썼는데 이것을 우선 적용해. 우선 적용한다는 건 뭐 민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개별법이라는 것이 부동산 중개는 공인? 이걸 개별법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직업 소개나 혼인 중매도 다 이게 직업 소개 혼인 중매 있잖아요. 이것도 민사 중개 파트에 들어가요. 뭘 한다는 게 아니라 분류했을 때 그럼 뭐 직업 안정법이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개별법이란 말을 써요. 근데 일단은 이걸 우선 적용을 하고 없으면 이제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사 중개가 상법이 적용되는 거고. 자, 요약집에 몇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까? 자, 요약집 6페이지 나와 있어. 6페이지 적어 놓으라 했는데 내가 적어 놨죠. 위에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내가 적어 놓으라서 그 책에 빠져 있어서 적어만 놓으면 뭐 하냐고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이제 그 개인이 점수가 잘 나온 게 아니거든요. 점수 잘 나오신 분들은 뭐 이야기 들어보면 합격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내가 요약집 10번만 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20번, 30번을 봤대요. 심지어 50번까지 보신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점수가 나온 거예요.
막 기억이 없잖아요, 이거. 다 적어 놓고. 그죠? 지금 대답하신 분이 거의 없었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 공부란 것은 반복학습이라는 거, 반복학습. 뭐 이해하는 거야. 한 두 바퀴 돌면 대충 이해가 돼요.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머릿속에 넣어서 기억을 이렇게 해서 이걸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한두 번 봐고는 끄집어 안 나오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머리만 쥐어봐고. 그렇죠. 안 나오니까. 자, 그러지 말고 반복. 네, 그러면 자, 다시 문제 지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8번, 1번에 보면 부동산 중개는 상사 중개에 들어갑니까? 민사 중개? 그렇지. 엄청 틀려버렸네. 1번이 정답이요.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2번. 간판을 내걸고 일해. 이 지문 좀 보세요. 중개업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맞아? 왜? 한 번인데 왜? 간판을 내걸고. 이 말은 한 번이다, 여러 번이다. 여러 번. 이것은 이제 잠재적 계속성이란 표현을 써요. 한 번 했지만 앞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말입니다. 자, 3번. 중개 대상으로 토지 만의 거래 알선을 업으로 한 자도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이 질문 맞았어요? 맞고. 자, 금전 소비 대차의 부수에서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도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맞습니까? 맞고. 자, 법무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중개사법령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맞았어요? 왜? 법무사도 자격증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사 자격증만 가지고는 개설 등록이 안 돼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해야 돼요. 뭐 혹시 법무사 자격증 가지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예, 아니요. 법무사 하신 분들이 야간반으로 강의 많이 들러오거든요. 많이는 아니지만 간혹가다 있어요. 그래서 뭐 법무사라고 다 법 잘한 건 아니잖아요. 민법하고 공시법은 잘할 거예요, 법무사들이. 공부했으니까. 근데 나머지 과목들, 뭐 중개사법이랄지, 뭐 다른 뭐 세법이랄지, 뭐 이런 거 이제 공법이랄지 이런 것은 어차피 새로 해야 되거든요. 큰 차이가 없어, 여러분들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민법하고 공시법은 잘 하겠지. 그쪽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왜 그러면 법무사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려고 오느냐? 이게 어차피 등기 업무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중개하고 등기까지 같이 하니까 수입도 배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들이 이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려고 오신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어떤 학원은 뭐 두 명도 있고 그런데. 자, 17페이지 봐보세요. 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올렸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중개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진정으로 거래 당사를 위하여 거래 알선 중개를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 개공 주관적 의사에 결정한다. 이거 판례 객관적 의사로 결정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해서 주관적 의사예요. 객관적. 이건 내가 여러 번 강조한 건데 중개행위냐 아니냐는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주관적 의사 X. 자, 중개는 보수를 받지 않아도 중개에 해당될 수 있다. 맞죠? 자, 중개행위 대상 행위는 법률행위다. 자, 봐, 또 이해를 못하니까 못 풀어.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니까 그래요. 자, 칠판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이해를 해야 돼, 지문을. 이 지문이 뭘 묻는가를. 자, 갑하고 을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 다음에 A 개공이 자, 이 중개 행위는 아까 법률 행위라 그랬어요? 사실 행위를. 사실 행위. 근데 거래 계약은 법률 행위. 법률 행위.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지문을 잘 생각을 해 봐요. 이건 알고는 있어. 이걸 다 알고는 있는데 문제를 못 풀어내잖아요. 왜? 지문을 이해를 못 하니까. 중개 행위 대상 행위라는 것은 이 대상 받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문 중개행위 대상이란 것은 거래 계약을 말한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돼? 법률행위. 그 지문을 이해하셔야 돼. 이걸 알고는 있잖아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으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 지문을 이해를 못해서 문제를 못 풀잖아요. 이게 대상.
이 중개행위 받는 거, 이것은 이제 거래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거래계약을 말하니까 무슨 행위? 그렇죠. 그러면 맞았어, 틀렸어? 그 대상행위, 중개행위 대상행위 밑줄 긋고 대상행위 밑에다 거래계약이라고 적어 넣으세요. 이 지문을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내용은 알고 있는데 못 풀어내잖아요, 지금.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대상 받는 거, 중개 대상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래계약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문제 의도는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법률행위. 그래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일단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 그래야 응용력도 생기거든요. 그냥 외우면 응용력이 안 생겨요. 실력이 안 늘어. 그 지문 그대로 안 뜨면 모른대. 자, 4번 보세요. 중개행위는 개공인 쌍방으로부터 의뢰받는 경우뿐 아니라 일방 당사자 의뢰도 포함된다. 이거 판례인데 맞아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개공인이 중개할 때 양쪽으로부터 팔아달라, 사달라, 의뢰받아갖고 중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쪽에서 의뢰받죠? 이쪽에서 팔아달라 의뢰받으면 개공인이 이 사람 찾아가지고 중개해주잖아요. 반대로 이쪽에서 사달라고 하면 매물 찾아갖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방 의뢰를 받든 쌍방으로부터 의뢰받든 다 중개행위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알선하면 중개지.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란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다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받고 권리 득실 행위를 알선한 것을 말한다. 이 지문 맞았어요? 확실해요? 정말로? 후회 없어? 영원히? 맞구나. 그러면 틀린 거몇 번? 1번. 자, 10번. 자, 중개의 종류 나왔네. 아까 중개의 종류. 중개의 종류 나와 있는데 중개의 대상에 따른 분류가 상사하고 민사 맞습니까?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맞고. 개공 관여 정도에 따라서 지시 중개하고 참여 중개. 이거 기억나? 그럼 뭐가 더 관여를 많이 했어? 참여. 계약까지 체결해주고 받는 거예요, 참여. 자, 자료 뭐요? 지시 중개. 이 지시 중개는 뭐요? 자료를 전시. 일정한 장소에 뭐 매물에 관한 자료 있잖아요. 전시해주고 받는 거. 맞고. 개공 의무 정도에 따라 일방적이고 쌍방적 중개 맞습니까? 의무 정도에 따라 일방적, 쌍방적. 기억이 없죠? 그럼 어떤 거에 의무가 없어요? 봐. 자, 요약집 6페이지. 6페이지 맨 위에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 의무 동그라미 쳐졌어요? 안 쳐졌어요? 쳐졌죠? 도표 맨 위에 쳐졌어? 안 쳐졌어?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 의무가 있냐 없냐에 따른 분류. 자, 일방적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쌍방적 중개가 있어요. 적입니다, 적. 적에다가 동그라미 써요. 일방 중개하고 또 개념이 틀려요. 이건 쌍방적, 일방적. 그러면 다시 설명할게요. 일방적 중개라는 것은 의뢰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자, 의뢰가 들어오면 쌍방적은 개공은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고. 의뢰인은 보수 지급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어. 서로가 의무를 진다 그래서 쌍방적. 서로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중개 계약이 돼요? 일반 중개 계약이 되고. 자, 이것은 무슨 중개 계약이 됩니까? 전속 중개 계약이 되는 겁니다. 기억납니까? 그럼 의무가 없는 것이 뭐요? 일반. 의무가 있는 것이 쌍방적. 이렇게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 지문을 봐봐요. 거기 보면 의무 정도에 따라서 10번에 3번 지문 일방적 쌍방적 맞습니까? 예, 적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적죠. 일방적 할때 적, 쌍방적 할때 적. 자, 그다음에 의뢰인의 수에 따라서 일반 중개와 공동 이런 건 분류 방법 없어요. 자, 그 개공 주체의 수에 따라서 단독하고 공동 중개 이런 건 있어요. 주체의 수 요약집에도 나와 있는데
중개행위 주체로서 이게 한 사람이 중개했느냐 단독, 여러 개공이 협력해서 하는 걸 공동, 예, 주체 수에 따른 분류에서 뭐 단독 공동은 있지만 뭐 이렇게 분류 방법은 없어요. 이해됐어요? 이게 정답이고, 법적 근거, 법에 따라 하는 것을 공인중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사중개.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중개사법상 중개 유형이 아닌 거, 상사중개는 아까 아니에요. 또 국제중개도 아니고 국내중개입니다. 공인중개지 사중개도 아니고. 그 위에 적어졌는데 요약집에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자, 이 파트가 공부가 안 돼 있잖아요. 이 파트가 공부 안 돼 있죠. 그러면 안 돼 있는 부분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열 번 봐야 돼. 이게 그 자리에서 열 번 보면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 내일 한 번, 모레 한 번, 시간 간격을 두면서 열 번을 봐야지 기억이 되는 거지. 그 자리에서 열 번 외우면 한 번 보는 거고 똑같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큰 차이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간격을 주고 열 번을 보라. 그러니까 보니까 시간 간격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봤으면 내일 보고 내일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열 번을 봐야지 이게 기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일단은 10번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1번 보세요. 한 문제만 더 풀고 오실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에 사용한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중개를 하면 공인중개사 법령 규정에 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 매매기관 임대차 그 밖의 권리 특성 변경 행위를 알선한 걸 말한다. 맞습니까? 중개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맞습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법에서 중개업을 영위한 사무소 개설 등록.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영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조금 보류 시킬게요. 어차피 뭐 등록이란 말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개설 등록 동그라미 주세요. 중개사법도 들어있고 영이가 뭐 이거는 하여튼 우리 법에는 없지만 여기는 크게 틀린 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보조이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로서 보조. 확실하게 이건 틀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4번을 정도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객관식은 상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답이 있으면 그걸 체크하셔야 돼요. 뭐 이의신청은 나중 문제잖아요. 이의신청은 나중 문제니까 일단은 이렇게 있으면 확실한 정답이 있으면 그걸 체크하고 나머지는 이제 이의신청이 오면 나중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4번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가 아니라 아닌 자로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개공 입고로 등록. 자, 5번 소공이랑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 보조 다 들어있죠. 공인중개사란 말, 중개업무란 말, 보조업무 다 들어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정리하고 1시간이 지나버렸거든요. 좀 쉬었다가 12번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